상수돌 안녕하세요. 이상훈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그렇지.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여기 디오라마 베이스가 하나가 왔어요. 용암에다가 흙바닥을 표현한 듯한 느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오비안 케노비가 에피소드 3에서 전투했을 때 그 마지막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타이탄 전투랑도 조금 그냥 어울릴 것 같아서 아이언 스튜디오의 스태츄들을 조금 올려보면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스태츄들을 하나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인공인 타노스가 올라와야 되겠지요. 여기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히어로들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멋지게 싸워줬던 아이언맨 이런 느낌으로 올려봤습니다. 타노스와 아이언맨과 지금 딱 대적하고 있는 이런 느낌. 여기다가 뒤에서 공격을 때려주는 아이언 스파이더. 올릴만한 공간이 많진 않네요. 생각이랑은 좀 다르다. 먼 거리 지원 사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 그리고 드렉스. 타노스를 공격하는 모습.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쪽에서 공격을 한번 해줍니다. 망토를 휘날리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진을 써주면 그 마법진을 밟고 공격을 하는 스타로드까지 한번 이렇게. 네뷸라가 빠져있는 상태고 멘티스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신에 가무라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안 맞기는 한데 가무라는 근접 공격을 하죠. 베이스가 하나 생겼을 뿐인데 진짜 싸우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진을 뒤에서 뿌려줬습니다. 그러면 스타로드가 위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고 가무라가 멋있게 대쉬를 하죠. 뒤에서 아이언맨 마크 52 지원 사격을 하고요. 뒤쪽에서 아이언 스파이더가 거미줄을 쏘고 있습니다. 드렉스 역시 아주 그냥 매드한 표정으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맘대로 한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와칸다 전투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영화 고증이랑 상관없이 음악 얹어서 전투하는 장면을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왜 뺐니? 와칸다 역시 얘가 일단 와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에서 칼 옵시디언이 합류를 해줍니다. 칼 옵시디언과 대적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헐크버스터 마크2죠. 하지 말까요? 위험합니다.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얘들은 여기서 싸울까요? 너무 무거우니까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베이스 위에 올리는 자체가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다 이 오돌토돌해서 지지면이 좋진 않아요. 괜한 도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돌격하는 버키반지와 이거 그냥 빼가지고 이거 여기 꽂을까? 꽂았잖아. 얍삽하게 뒤에서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먼 거리에서는 워머신이 또 공격을 해줘야죠. 조심조심. 이거 딱 잘 세긴. 좀 무모한 도전일까요? 여기 안 건드리면 되니까 팔콘에 이어서 가장 가깝게 토르가 공격을 합니다. 토르랑 좀 맞짱을 뜨려면 얘가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리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얘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를 빼고 메테오를 던지지 않으니까 얘를 빼주면 되겠죠. 더 와, 더 와. 그렇지. 맞짱 또. 괜찮은데? 지금 캡틴 아메리카만 지금 약간 뻘짓하는 느낌이고 캡틴을 멀리서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이고 요 정도면은 다 된 느낌이긴 한데 조금 아쉬운 대로 블랙팬서도 하나 넣어볼게요. 블랙팬서가 근데 이게 와칸다용이 아니어서 나노건틀렛까지 들고 있긴 하거든요. 구색상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타노스가 와칸다에 내려와서 컬 옵시디언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컬 옵시디언은 헐크버스터와 싸우고 있고 워머신과 팔콘이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가 뒤에서 달려가고 있고 앞에는 토르가 굉장히 열이 받은 상태에서 타노스와 대적을 합니다. 이쪽에는 버키와 블랙 위도우 그리고 조금 생뚱맞지만 나노건틀렛을 들고 매달려 있는 블랙팬서까지. 블랙팬서는 날 쳐다보고 있네요. 디오라마 베이스만 있어도 피규어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나 얻어와서 스태츄를 올려보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아봤습니다. 2m가 넘는 엄청난 디오라마 베이스도 곧 도착을 합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친한 형님께서 둘 곳이 없다고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m가 넘는 그 베이스에도 디오라마를 한번 꾸며보는 재밌는 시간을 다음에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